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쇠고기 버섯 전골 한번 해볼게요. 쇠고기 방근 300g입니다. 이거를 핏물부터 조금 뺄게요. 여기 완벽하게는 못 빼거든요. 대충 요 정도 이제 한 다음에 그렇게 받쳐두시면요. 물기 따라서 핏물이 빠져나오거든요. 적어도 10분에서 한 20분 조금 더 놔두셔도 됩니다. 쇠고기가 이제 물이 빠지는 동안 불고기 양념을 조금 해 놓을게요. 이거는 진간장 4스푼입니다. 양파 갈은 거거든요. 자, 양파 갈은 것도 이렇게 50ml 5스푼. 자, 설탕을요. 고춧가루 약간. 자, 다진 마늘 한 반스푼. 자, 맛술 한 2스푼 넣겠습니다. 참기름 한 반스푼 넣을게요. 핏물 좀 빠진 소고기를 넣을게요. 전골에 들어갈 버섯과 야채 준비해 주시고요. 따뜻한 물에 좀 담가 놨거든요. 이걸 이제 곧이고 삶으실 필요는 없고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.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한 1시간 이상, 한 2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고요. 뜨거운 물에는 제가 지금 한 30분째 담가 놓고 있습니다. 팽이버섯 저는 넉넉하게 한 3팩 준비했고요. 이 팽이버섯이 가장 버섯 중에 싸더라고요. 헹궈 주겠습니다. 이렇게. 반만 잘라서 이렇게. 이것도 이 부분은 이런 건 너무 딱딱해서 육수 내실 때 쓰시고요. 깨끗하게 털어서 그냥 쓰시면 돼요. 표고버섯 저는 5개 준비했습니다. 아까 반개는 갈았고요. 이 반개는 제가 좀 털어서 옆에 사이사이에 조금 끼워 넣겠습니다. 이건 새송이 버섯이고요. 이렇게 결대로 찢어서 하시면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. 저는 이거는 결대로 좀 찢어서 쓰겠습니다. 그리고 소고기는 위로 조금 올라오게 해주고요. 대파 한 뿌리만 좀 매운 고추 두 개만 썰어주겠습니다. 또 마저 찢어 넣을게요. 나중에 더 넣어서 해 드시면 돼요. 같이. 이렇게 사이사이에 초록색을 좀 끼워 넣어 주시고요. 매운 고추를 좀 뿌려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끓이면서 더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제 불을 켜시고요. 국수를 500ml 정도 멸치 육수나 아니면 다시마 육수를 부어 주겠습니다. 끓이시면서요. 숨이 좀 죽으면은 여기다 당면을 넣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끓여 드시면 돼요. 얼큰하게 다대기를 타 먹으려고요. 자, 고춧가루 한 숟가락 정도에다가요. 자, 물을 한 2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멸치 액젓입니다. 액젓도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자, 마늘 한 반스푼. 네, 섞어 놨다가요. 이게 좀 불어나거든요. 그러면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타서 간을 맞출 거고요. 만약에 이제 매운 거 싫으시면 이대로 맑게 해서 마지막에요. 간은 소금으로 더 하시면 돼요. 당면을 한 줌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식탁에 올려놓고 끓이시면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깨끗하게 드실 거면 이렇게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시고요.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만든 이 다대기로 간을 해서 그냥 드시면 돼요. 버섯 전골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